네, 영화 그 이상의 감동 MBC 무비숲의 오찬 MBC 게임 팀 리그 개막전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개막전 네. 경기는 삼성전자 카안과 코리아가 경기를 펼칩니다. 일단은 양쪽 감독의 용병술 처음에 그 선봉을 내세운 것이 어떻게 뭐 그러다라고 말씀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김근백 선수가 전태길 선수를 눌렀습니다. 예, 네. 최근 개인 리그에서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근백 예. 선수는 지금 속칭 잘 나가고 있고 전태길 선수는 대단히 주춤하고 있었는데 네. 예, 그 분위기가 바로 지금 이렇게 예, 결과로 드러나게 되니까 심리적인 데미지가 코리아 팀 측에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근백 선수는 대장으로 출전을 할 때보다 선봉과 중견으로 출전을 할 때 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대장으로 출전을 한 적은 없는데요. 예. 마치 그 행동대장처럼 초반에 예. 나가서 이 선봉 출전했을 때 오늘 경기 합치면 5회 출전해서 5승 2패입니다. 중견으로 출전을 했을 때는 4회 출전해가지고 3승 2패인데 그만큼 활용 빈도도 높고 예, 그만큼 생각하는 대로 성적을 잘해주고 다 5할승률이 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GO팀 시절 쌓아놨던 성적에 플러스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삼성칸으로 이적하고 예. 난 다음에도 그야말로 돌격 대장입니다. 예. 자, 이번 5차 MBC게임 팀 리그에 들어서면서 변화된 방식 7전 4선승제가 5전 3선승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명근 감독은 이제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선수를 기용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번 경기까지 내주게 되면은 단 한 경기만에 첫 개막전 경기를 패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과연 어떤 선수를 기용했는지 양쪽 팀의 선수를 만나보시죠. 한동훈 선수입니다. 선수. 예. 무엇을 기대할까요? 예, 일단 한동훈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죠. 팀리그 전적 2승 2패. 아, 선동으로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 한 번. 아, 대장으로 선발된 적은 없습니다. 한동훈 선수는 테란. 그것도 바이오닉이 정말 강하다고 쳤다가지고 테란 유저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측의 바이오닉 컨트롤 능력으로 김근백을 잡아라 이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애리조나라는 맵이 앞마당에 가스 넣고 미네랄만 10덩이 있기 때문에 저그가 가스를 가져가려면 다른 지역 스타팅 포인트나 선머스 둘 중 한 군데를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네. 견제해야 하는 범위가 다른 맵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어느 정도 또 그 장점도 있고 예. 그래서 한동훈 선수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차재욱 선수도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을 텐데 차재욱 선수는 최근 팀리그 예선 기록을 살펴보면 대장에 적합한 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김근백 선수 이제 이번 경기까지 글쎄요 선봉으로 나와서 첫승 거두고 올 7까지 첫 개막전 첫 올킬이라는 데이터를 쓰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근백 선수 요새 막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화끈한 그 한 턴은 못했거든요. 예. 네, 이번 팀리그에서 그 한 턴을 해내야지만 분명히 자신의 몸값을 높일 수 있고 삼성팀의 진정한 에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기세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팀리그에서의 김근백 선수는 퀴즈의 출발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명근 감독은 바로 김근백 선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한동욱 선수를 기용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전장은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 만나보시죠. 예, 애리조나에서 이제 테란드 저그전 예, 앞마당 그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저그는 그 다스의 미네랄을 해처리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뭐 스타팅 포인트 선분지역 게스트멀티 정말 닥치는 대로 게스트 지역을 확장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 간단하게 그것을 한동훈 선수가 얼마만큼 쿨하게 예, 저지를 하느냐가 이 경기 속도의 관건입니다. 무난하게 경기가 흘러가게 되면 사이버 업그레이드가 갖춰지는 즉시 저그가 테란에게서 승기를 많이 빼앗아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압박 플레이가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예, 그런 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덧붙여 뭐 한동훈 선수는 더블 커맨드형 플레이어 그러니까 물량 위주의 병력 구성을 운영을 잘하는 선수라기보다는 본진 자원만으로 플레이하는 예, 본진 자원 지어 짜내면서 어떤 타이밍 잡고 들어가는 그런 공격에 상당히 능한 선수입니다. 예. 예, 김근백 선수도 한동훈 선수의 그런 스타일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이 맵에서 어느 정도 딱 맞아떨어지겠네요. 분명히 저거는 앞마당 미네랄 남아돌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해치를 분명 짓는데 그렇다면은 테란이 시간을 주지 않고 타이밍 딱 잡아서 그냥 어느 한 곳 확실하게만 밀어버린다면 예, 순간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한동훈 선수의 요즘 그 성적이나 한동훈 선수의 주요 이제 그 색깔을 좀 보면은 바로 그런 컨트롤 위주에서 요즘은 좀 운영 중시하는 플레이로 좀 변모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김근백 선수의 발목을 잡기에 좀 이미 그 이명근 감독이 충분히 분석을 통해서 아마 카드를 내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선수는 예선전에서 2승 2패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재항 선수와 이병민 선수를 잡았고 예. 이윤열 선수와 김준영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습니다. 뭐 테란전 저그전 1승 1패씩 거두었는데 이 정도면 뭐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예. 전체적으로 코리아 팀 선수들의 전적을 살펴보면
5할 때 승률이 넘지 않는 선수가 지금 뭐 예선전 참가한 선수 중에는 전태규 선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또 이 김근백 선수의 그 예선전, 그 팀리그 예선전에서는 이 아리조나에서 이훈재 선수 베테랑 한번 잡은 적이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 예. 정말 이훈재 선수가 누가 보기에도 잘했는데도 이 김근백 선수가 그걸 잡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또 믿음감이 확실히 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는 전태규 선수와 김근백 선수와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지금 이명근 감독, 코리아 팀의 이명근 감독은 한동욱 선수를, 김근백 선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중간에 기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한동욱 선수 개막전에서 자신의 팀이 한 경기를 내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선수로 기용이 됐다. 분명히 자신이 패배했을 때 그 뒷선수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지금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한동훈 선수 경기 패배하게 되면 2패입니다 네. 예, 팀 게다가, 2패로 몰려요 예 또 게다가 요새 이 코리아 팀의 탑패랑 하면은 이 차지옥 선수와 한동훈 아닙니까 네 근데 차지옥 선수가 요새 너무 조금 이렇게 막 잘해주는 모습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보니까 비교되고 있거든요 예. 자 영화 그 이상의 감동 자 MBC 무비스의 5차 MBC 게임 팀 리그 개막전의 경기 삼성과 그리고 코리아의 경기 현재 스코어 1대0으로 삼성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라운드 한동욱 선수와 김근백 선수의 경기로 이어집니다. 대전 게임월드 MC 오픈 스튜디오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2라운드 여기서 과연 운명이 어떻게 갈지 한동훈 선수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오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을 되새겼으면 좋겠네요. 비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자, 김근배 한 경기 더 이겨내면 자신의 팀 이제 삼성전자칸 뭔가 이번 5차 팀이면 뭔가 활약을 확 풀 수 있지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애리조나에서 2라운드 시작합니다. 양쪽 팀의 감독 입회하는 가운데 옥서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분이 바로 김근백 선수 90. 대각선으로 오면은 한동욱 선수의 진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의 리조나. 김근백 선수는 삼성전자 칸의 선봉으로 나와서 1경기를 따냈습니다. 이 김근백 선수의 첫 경기를 보니까 자신의 단점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고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김근백 선수가 연습을 하는 선수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거의 김근백 선수의 패턴은 똑같다. 예. 그래서 막 연습을 피하는 선수들도 솔직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 그 첫 번째 경기를 보니까 김근백 선수의 그 평소에 가장 즐겨 사용하던 그런 패턴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저희가 보기에도 뭔가 좀 이상하면서도 승리를 해가는 네, 조금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플레이였거든요. 자, 네, 베럭스입니다. 베럭스입니다. 예, 베럭스가 먼저 올라갔죠. 예. 역시나 애리조나라는 맵에서 앞마당 자유롭게 확보하게 내버려두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적의 멀티를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앞마당 압박을 제대로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각선 예, 제일 멀어요. 예, 예 이렇게 됐다면은 네. 저그 도시가 그렇다면 머리로 그만큼 스티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대럭스로 입구 맞고 테크트리 타야죠. 아, 시비를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SCB가 지금 나가는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의 위치가 파악되면 대각선 지역이라도 한 번쯤은 예, 벙커시류의 그 소환 압박 플레이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큰 효과를 보기에는 무리가 예. 있어요. 네. 앞마당 쪽에 배철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김근백. 8배럭스로 시작해서 압박 못하고 테크트릭 하기에는 조금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안다면 그냥 무리해서라도 한번 러시를 가볼 수도 있겠는데 뭐 임유한 선수가 요새 막 자주 보였었던 그 머림, 소수의 머림과 SCB 대략 한 8마리 정도 이렇게 몰려가는 거에 벙커링. 네, 그거 알고도 못 막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김금백 선수 아까 그 전석희 선수의 프로그램 동반한 딜런 너치 그 대응을 보면은 참 침착하게 되어 갈것 같아요. 김금백 선수 트리플 위치가 약간 네. 네, 저거 다 저렇게 잘못 찍으면 가스 바깥으로 돌거든요. 네, 보죠. 일반적으로는 저 가스통 바로 위에. 네. 아, 배럭 쓰러지면서. 아, 그게 맞죠. 예, 막았죠. 배럭 쓰러집니다. 이거 오랜만에 보는데요. 예. 임유환 선수가 플레인즈 2일에서 자주 사용했었던 전략. 그리고 드론이 못 나오도록 막아놓고 벙커를 건설하고 있는 한동욱. 예, 추억의 빌드워더이긴 한데. 자, 이거 취소해야죠. 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취소해야 됩니다. 예,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바깥에 나온 드론은. 예, 이거 어쩔 수 없이 잡히겠는데. 아, 그렇죠. 아, 이경 선수 최대한 아껴 쓰고, 예, 나눠써야 하는 상황에서 드론이 바깥에 나가 있다면은, 아, 이거 안 좋은데요? 그리고 저 SCP 하나는, 추격하고 또 어디가? 그러면서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다? 이거, 저 드론 그냥 내버려두고 욕심내지 말아야지, 천천히 플레이해야지, 이런 생각하면은, 갑자기 11시 지역에서 게스트 신나게 돌아가고 그렇죠. 네, 12시에서 아주 계속 게스트 활용하고 있고, 이런, 네,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뿌리를 뽑아야 되죠. 예. 여차하면 그냥 타고 넘어가야죠. 깨통 타고 선발투적으로 일단 넘어가는 선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자 벙커가 완성되기 때문에 김금백 선수 앞마당 가져가는데 상당한 드론 어디 갔나요? 딜레이. 드론 적의 드론 둘이 이렇게 센터 지역에서 대회하는 걸 예. 초반에 그것도 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흔히 나오는 장면이 아니에요. 예. 자 SB 대기죠. 저거는 대기죠. 벙커를 깨기만 움직인 집을 나오긴 나왔는데 집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분명히 저 민간으로 막혀있는 지역으로 어떻게든 한 마리라도 도망가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나중을 대비했어요. 그렇죠? 먼저 처리 한 마리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드론 둘이 갈 길을 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선수의 지금 빌드오더가 예. 예,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카데미 이후의 팩토리가요. 뭐,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면, 네, 원배럭이면 원배럭 팩토리가 일반적인데, 왜 아카데미를 먼저 지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번에서 전태규 선수라고 보였고요. 벙커 안에 머리는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벙커 아닌 거 걸렸죠? 예, 그러면서 벙커를 치워내고 있는 김금백 선수. 아, 김금백 선수는 어떻게든 앞마당에 일단 힌트를 펴고 시작하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앞마당이 문제가 네. 10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고. 자, 예, 상대방의 스톱된 저글링의 본진이 네.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카데미를 먼저 지었다면, 오! 자 이거 들어가 이거 위험합니다. 안 나왔는데 안 나왔다. 패딩 반지를 무서운 것과 같이 아 한동훈 야 이렇게 되면은 파이어맨 딱 들어가는 상황이었어. 들어간다. 파이어맨이 진짜 나오게 저분이 난이 타자 2초 지나서 나오지 않았을까. 저 파이어맨만 잘 감쌌으면 이거 많았어요. 행위가 나올까 봐 대기하면서 나온 파이어맨 또 잡아냈습니다. 한동훈 위기! 에딩만 파이어맨이 나올 위치에 있었더라. 그렇죠. 아 이거 예, 저글링의 경기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경기가 예. 끝나는 건 아닌데 지금 이런 플레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쨌든 테란이 그동안 쌓아왔었던 뭐 소규모는 아마 바이오는 병력들이 중반 이후에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든 가서 원래는 떨구고 앞마당 확보하기 위한 병력 갖추고 이래야 되는데 공격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아, 예. 지금 딱 상황을 보니까 김금백 선수는 어찌 보면 별거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스파이터 레이스 모아서 갔더라면 피 엄청나게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렇게 계속 이제 주도권을 김금백 선수에게 한 번에 자신의 벙커리 나오다 아마도 못 가져가겠습니다만은 그 한 번으로 주도권을 김금백 선수에게 내주고합니다. 이만 왔더라도 와 진짜 아, 어마어마한 예, 피해를 준 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드론도 샀고 네 드론도 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코트 풀 안 들어옵니다. 예 물론 컨트롤 다 붙고 있습니다. 예 드랍시 플레이에 네. 목숨을 걸겠다는 건가요? 지금은 아 에어크레드 끝났어요. 야. 예, 예 머린메딕도 많이 줄고 테스트비도 다들 기고했으니까 예, 복권을 긁는다는 예, 마음가짐으로 한번 드랍식을 한번 긁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복권입니다. 복권 떨어지면 예. 야 근데 복권이라고 소개하기에는 지금 코리아 팀의 운명이 개막전 경기가
그런데 예. 예. 그게 때로는 도박적인 플레이도 필요한 거거든요. 꽝 아니면 대박.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택이 바로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안동 선수. 어, 이 파이어테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 정말 위치만 잘 선정해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몰라요. 어마어마한 큐 피해를 입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아, 매직이. 아, 매직. 아, 매직 딱 나오네요, 예. 샀습니다, 예. 자, 들었습니다. 나랑 시작합니다. 자, 복권! 어, 과연 네, 불안하죠? 당첨이다, 꽝이냐? 네, 지금 도구리 선수가 잡히는 듯한 모습이 보였었는데, 예, 그, 벌처 때문에. 네. 저 도굴링들이 만약에 테란의 지지 쪽으로 조금이라도 달려가는 그 액션을 취했다면 드랍스가 네. 못 출발했을 수도 있어요. 자, 유유히, 지금 성큰 코너지가 지어진 방향은, 아, 오버로가 있습니다. 근데 저글링들이 줄줄줄줄 네.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배 선수도 알아요. 복권 선택할 거라는 거 알거든요. 왜냐면, 네. 네! 이거 아니 도굴링이거든요! 아! 바깥에 여파! 어! 매직파! 무조건 예? 잘 싸웠습니다. 네. 김금배 선수가 잘 싸웠습니다. 네. 예. 아, 근데 보통은 레이디 퍼스트, 매직 먼저 내려주고 어, 파이어맷을 이렇게 내려주는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아, 지금 파이어맷을 먼저 내리면 내렸기 때문에 잡힌 겁니다, 지금. 자, 돌아야죠! 우회해줘! 자, 버커가 나오는데 뒷주먹을 하면 자, 버커가 나왔다면 컨트롤 손 놓으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아, 빠져나오는 쪽이 전국권에서 피해갑니다. 아, 빠져나옵니다만 매딩이 될 겁니다. 네, 드랍디브 경력들은 어렵나요? 아,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러게요. 예. 자, 적중을 하지 않네요. 큰 피해를 입히는 데는 실패를 하는 한동욱 선수의 드랍디브 혼돈스러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상대방의 공격력이 없다면은 아, 예. 그, 김금백 선수 드랍에 대한 대비가 드랍이 대 김금백의 상대로 드랍 생각했다면 오늘 안 먹히겠네요. 예, 그렇죠. 그 첫 경기에서도 그렇죠. 정재기 선수의 셔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잡혔어요. 셔틀과 그리고 하이템프로 낙템프로 둘 이게 얼마입니까? 자, 김금백 선수는 공격의 템포를 늦지 않고 있습니다. 러커가 조금씩 조금씩 이럴땐 벙커에 뒤로 스킨한번으로 스킨한번으로 정원이 뒤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벙커가 순식간에 깨! 진짜 오늘 컨디션 최상이네요. 최상 이퀄런 터만 한번 없어서 이건 좀 힘들죠. 자 교차됩니다만 상승 터널이었습니다. 자 파이어맷이 제모치를 이번에도 아 지금 같은 상황에서 파이어맷이 먼저 맞으면서 레딕이 내렸기 때문에 오, 들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머리는 다리 못 잡고 왔다. 네, 머리 다 잡혔습니다. 머리 다 잡혔습니다. 네, 네. 네, 네. 김금백 선수 연승. 자, 이 길을 기억합니다. 이 길. 이렇게 되면서 한국 선수가 가는 한 경기만 더 나가려면 이제 개막전 경기를 승률 다치게 됩니다. 경기 시간 10분 30초. 2라운드까지 예. 삼성전자 칸 선봉인 김금백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야 이제는 코리아 팀 입장에서는 예 이보다 더 다급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 지금 평정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김금백 선수의 2킬에 힘입어 지금 스코어는 2대 0 한 경기만 내주면 오늘 경기 올킬을 당하면서 패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뭐 그리고 이 경기를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네. 예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한동우 선수는 테크트리 위주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벙커러시 이후에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테크트리 위주의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먼저 지어놨었던 베럭스는 입구를 망대 활용이 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저글링 난입에 의해서 이렇게 예, 데미지를 심리하게 입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아카데미까지 선택한 예, 한동우 선수의 그런 경기 운영이 예, 파이어뱃이 조금 늦게 나옴으로 인해서 말리긴 말렸습니다. 나 무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승부의 세계란 원래 타이밍 승부 아닙니까? 예, 정말 몇 초 차이로 경기가 승패가 갈리는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예. 이 경기는 드네요. 김금배 선수 기세가 너무 무섭습니다. 반드시 꺼내야 돼요, 여기서는. 아쉬운 게 있다면 역시나 그 드랍십이죠. 그 드랍십도
두 번이나 드랍을 갔는데 전부 다 병력들 버리고 드랍십은 집에 도망갔습니다. 자기만 살자고. 그렇다고 다시 또 왔는데 마지막에도 지지치기 전에 돌아왔거든요. 예, 병력들을 조금 아끼는 플레이를 해야 됐고, 문제는 만약에 세 번째 경기에서 코리아 팀이 한번 이긴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요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차지혁 선수가 나온다면은 승리를 하더라도 이 프로토스 두 콤비 박성훈 이현승 그 배트맨으로 어떻게 이렇게 막아내느냐. 예, 예. 그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지금 이명근 감독은 카드 두 장을 써버렸습니다. 김가을 감독은 카드 한 장을 쓰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김근백 선수 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영화 그 이상의 감독 MBC 무비스의 5차 MBC 게임 팀리 과연 첫 개막전 경기에서 약체라고 사실 얘기를 들어오던 삼성칼이 승리를 거두면서 올킬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